도대체 뭐가 그리 희한하다는 것인지. 근데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쪼기 저거. 뭐야? 아, 대체 이 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원지 같기도 하고요. 조용히 그 차의 뒤를 밟아봤는데, 어? 저게 무엇이오? 요 차가 지나가자마자 불이 그냥 싹 깎여버리네. 이게 뭐예요? 가슴밭에 불 깎는 제초기 좀 만들어봤어. 제초기를 직접 만들었다고라? 앉아서 다 조작할 수 있게끔 여기다 달아놨습니다. 아니 장난감도 아니고 요것이 바로 제초기의 핸들. 이것만 누르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칼날. 거기에 또 이것만 누르면 상하 이동은 물론 좌회전 우회전까지 한 번에 착착. 청소기에 그 손잡이인데 청소기 손잡이를 이용해서 만든 만능 길이 조절 우산에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선풍기까지. 직접 만들었지. 농사를 질락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 걸 요즘에는. 요즘엔 이런 거 없으면 농사 못 지어? 뭐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아저씨. 저 어떻게 또 자랑할 게 있다며 집으로 안내하는데. 아 이것은 또 무엇이요? 사람이 측을 시키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들으는 보았나? 일명 측 자동 세탁기. 아 이거 사용하기도 참 편이야. 아 그냥 여기에 측만 넣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돈만 주면 돼. 역시 박스가는 영농인의 측 세탁 방법. 오, 잘 씻겨지나봐요. 점점 맑은 물이 나오고. 요렇게만 해주면 자동으로 끝내버려. 그런 다음엔 잘 갈아서 아저씨가 만든 요 칡 짤수기 여기에 넣고 눌러만 주면 원액 100% 직접 자동으로 완성요. 그 맛은? 아, 진하고 구수하네. 이런 건 쓰기도 한데. 어떤 거요? 아, 이거 한번 삐키다 보여줄게. 들어가니? 직접 한 잔 뚝딱 만들어 마시고 또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 뭐예요? 대단합니다. 불쌍기. 아, 요 밑부분은 또 콤바인 밑부분. 와. 아, 또 이쪽은 경기 출해라고. 무려 세 가지의 농기구가 합체돼서 만들어졌다. 일명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만능 경운. 하다 보니까 사과와 묘목을 자주 심게 되는데. 두산만 파면 사과나물 심을 수가 있어. 힘만 들이기도 심어. 여기다 물도 싣고 다니면서 바로 물도 줄 수 있으니까 나무도 잘 살고. 근데 얼마나 편리해. 와 얼마나 편리야. 그러네요. 아 요런 농기구들 덕분에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아저씨. 와 저거 세상에 한 대밖에 없죠. 네. 만들어서 돈만 날리고 한다면 반대를 심하게 하겠지. 그렇지만 이걸 만들어서 농사에 꼭 필요한데 쓰니까 굳이 반대를 안 하더라고. 어머니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어머니. 아이고 원래 그런데 뭐 본인이 잘못했어도 잘한 거야. 그러니까 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비 더 소탈하셨어요. 아내의 자유방임 속도 시작된 하루.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와 일하고 있는 부부. 지금 한창 빈일에 구멍 뚫기 작업 중이라는데. 들어졌네요. 아주 이쁘게 동그랗게 잘 뚫렸잖아. 여기 비닐이 가다 여기 꽂혀 있어 여기에. 아, 이렇게 깔끔하게. 빼내면 돼. 그러면 아, 비닐이 다 꽂혀 있네. 그렇지 여기 뚫린 비닐이지 여기. 발명품 덕분에 순식간에 깨심기 일을 마치고 떠드름과 가는 아저씨. 신나셨어요. 네, 농사를 즐기게 분리 작업에 나섰다. 뭐예요? 이때도 필요한 건 아저씨 발명품 허리살 빼기 운동기구를 이용한 자동 깨분리기. 그냥 올리기만 하면은 잎과 깨가 자동으로 분리돼버려. 이야기 좋다. 이게 저거 손으로 맨날 채를 치는 것보다 한 50대 100개는 차이 날 거예요. 50대요? 네. 한 번에 해결되잖아. 손등이 옆에서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건 발명밖에 없네요. 아 다 했잖아. 네. 3시간 걸려 할 일을 10분 만에 뚝딱. 아, 해 넘어가겠는 거 빨리빨리 해야지. 꿈대 도리하면서 털어 나 갖고 와. 그러게 여기는 아직도 한참이요. 신기한 사람이야.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 그 사이 아저씨 또 뭐가 저리 바쁘디야? 맨날 물어봤는데 나가러 가려고. 자신이 만든 발명품 덕분에 하루 24시간을 72시간처럼 사용한다는 아저씨. 아 근데 나무를 하러 간다면서 차에다 차는 왜 싣는겨? 차가 차를 업고 가네요.